말씀을 통해서는 분향단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성전의 그림 편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성막은 아무것도 빛이 안 들어와서 성령의 빛으로만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빛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떡, 특히 일주일마다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제사장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디스플레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거짓말을 듣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그 거짓말을 지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 거기에는 삼각형을 이루죠. 자, 등잔과 떡상과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갈 때 바로 분향단이 탁 커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거룩한 향연을 피워드릴 때, 그 안을 가득히 그 향기의 연기가 가득 채울 때에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향을 끊어지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향이 뭐냐는 것이죠. 떡상은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없이는 우린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향을 피우는 건 뭘까? 재밌게도 우리 모든 종교마다 자기 신들을 섬길 때 향을 피우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사가 있죠. 그거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마 여기서부터 비롯됐겠죠. 하나님께로 향하던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 다 카피가 되고 또 각자 자기의 신들을 섬기면서 아마 전파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귀신들도 자기들을 경배하게 만들 때 꼭 향을 피우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게 많죠. 동물을 따라 피를 막 뿌리기도 하고 팥죽을 쓰기도 하고 붉은색, 그죠? 네. 그런데 향이 뭘까? 향은 분명히 성경에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향들을 천사들이 모아서 올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기도가 올라가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음 절이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연기가 같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뇌성과 음성과 또 번개와 지진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 향은 무엇이냐? 분명히 기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기도의 정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뭐 기도라는 게 뭐 방법이 있나? 그냥 열심히 땀내서 열심히 하면 기도지. 내 만족이 팍 오고 기도하고 나서 시원하고 그러면 기도지. 오래 하면 좋은 기도지. 과연 그럴까요? 열심히 하면 좋은 기도지. 과연 그럴까요? 제가 시골에서 크면서 개울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혼자 배운 거죠. 그리고 나름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수영을 잘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빨리 막 옆으로도 하다가 앞으로도 하다가 뭐 나름 자유형도 하다가 저수지에서 하고 뭐 강물에서 하고 그러죠. 개울에서 하고 그렇게 잘 배웠습니다. 물이 두렵지 않았어요. 나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청주 시로 유학을 떠났죠. 그래서 여름 돼서 내가 이 그 시골 출신으로 한번 여기도 한번 평정해야겠다 하고 시에 있는 수영장을, 체육관을 갔습니다. 갔더니 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석으로 하는 수영을 본 거예요. 그거에 비하니까 제 수영은
대회음이었어요. 와, 진짜 무슨 돌고래들처럼 팍 치고 그냥 그 저병 있죠. 그걸 보는데 와, 수영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수영이 아니겠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해야죠. 오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매뉴얼입니까? 이 그림책이. 열심히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분향단에 대한 묵상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먼저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냐? 속죄소 맞은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장 놀라운 임재가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맞은편에 있어서 그 연기를 자욱하게 한다. 근데 로마서 8장 말씀에 그게 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자리가 예수님 자리라는 거예요. 보좌 오른편에 계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또 나오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분향단은 완전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뜻한다. 우리를 살리는 기도, 우리를 감춰주시는 기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향단의 향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출애굽기 30장에 그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향이 아무거나 갖다 피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을 피워라.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성경반 때는 출애굽기 때 나눴던 말씀이죠. 첫 번째 소합향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소합. 이것은 그 중동 지역에 향기로운 모략 아시죠? 모략 머르의 나무 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뜨거운, 이건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 햇빛 가운데 비춰질 때 방울방울 아주 진액이 되어서 나오는 송진가도 같은 그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압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나타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적으로 스며나오다, 새어나오다, 방울져나오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소압향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받으시는 기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드린 기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아주 애를 쓰고 힘을 쓰면요 머리에 이 이마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대요. 정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주여주여하고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귀가 먹으셨느냐.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된다. 아니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간절하고 진솔하고 정직한 기도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간혹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기서 졸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도전을 받고 다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 살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겠나? 그래서 우리 샘터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되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이런 기도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뭐 여기 아니래도 도움받을 때 많으니까 그러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히브리서 5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제가 주님을 만난 기도는 바로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이 새빨개져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간절하게, 아마 소리를 간절하게 내진 않았지만, 크게 내진 않았지만 아마 그의 얼굴이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주님은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부가 얼마나 간절하게 재판관의 집의 문을 두들겼겠습니까?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만 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 그런데 이 소화평은 그냥 새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햇빛이 그를 비출 때에만 그 진액이 나온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짜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심령을 비출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들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가 떠나면 제일 먼저 기도가 하기 싫어요. 기도의 입맛이 떨어져요. 예배의 밥맛이 떨어지고 말씀의 사모함이 떨어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고 싶은 거예요. 왠지 기도하고 싶고, 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왠지 사랑이 넘치고, 왠지 주님을 의지하고 싶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비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이고 타성해져진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비추셔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만 산다라는 이런 갈망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감향입니다. 열심히 주를 찾는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감향의 기도를 가야 된다. 나감향은 뭡니까? 향조개, 조개 껍데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가만히 있을 때는 냄새가 없는데 이것을 잘게 빻으면 향기가 나고 그 빻은 가루를 태울 때 강한 향기가 나는 아주 귀한 재료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기도일까요? 우리가 빠지는 기도. 열심히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교회. 어떤 분은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안 주시면 나는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싸우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이나 주님 앞에, 주여 하실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배반의 아픔, 고통, 그리고 참 당신이 걸어야 할 그 찢기고 상한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모든 고통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거기서 결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감향의 기도예요. 완전히 부서지신 기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복하게 되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감향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주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느 순간 분질러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소원이 되는 그 순복. 순복이 뭐죠? 복종하는데 순순히 기쁜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죠? 일을 악물고 하는 게 순복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네 하는 것이 순복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나감향의 기도라. 기쁨으로 예수님이 이를 악물고 아 진짜 싫은데 갈게요가 아니라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 빠지면 빠질수록 그것이 태워지면 태워질 때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풍자향은 페룰라라는 식물의 진액입니다. 그래서 이 진액은 어디에 쓰였냐면 중동에서 방부제나 소독제. 그래서 이것을 바르면 그 자체의 냄새는 그렇게 좋지 않대요. 그런데 이걸 바르면 벌레들이 꼬이질 않아요. 그리고 상처가 씻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를 다른 향과 섞으면 다른 향이 더욱더 좋은 향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뭘까요? 바로 내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고 나가는 기도가 아닐까요? 이것은 저의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해석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아닐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뭘 달라달라 다오다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회개합니다. 참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마다 정직한 기도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편 66편 17절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땀방울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들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들으심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쁨은 죄악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때론 모르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짐짓 알면서도 지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내가 깨졌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가명처럼 부서지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서로 사하여 준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풍자향의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도 내가 먼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렵지만 순복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도 회개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비밀이 아닐까. 그리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여기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같은 무게의 유향을 섞으라 그랬습니다. 유향. 유향은 매우 귀한 향료라고 합니다. 유향나무에 진액으로 어느 향에 더해든지 사랑스러운 꽃향기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섞든지 사랑스러운 꽃향기가 난대요. 저는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걸 꼭 한번 구하고 싶어요. 이 유향이 뭘까? 보고 싶어요. 굉장히 귀한 거겠죠? 이 앞에 세 가지 향에 다 섞으라는 거예요. 참 이 아름다운 꽃냄새. 여러분 냄새 얼마나 좋은 냄새 좋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느 치과에서 제가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의 그 손에서 정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꽃냄새가 났어요. 지금도 그걸 기억합니다. 근데 하기는 예, 제가 어떤 교수님께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치과 의사들은 이제 손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물론 장갑을 끼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환자들에게 더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주 희귀한 좋은 비누를 구한다. 손비누. 향이 나는 비누. 그만큼 좋은 향. 아주 꽃향이 난다니. 어떤 향에 섞든지 좋은 향이 난다니. 이걸 섞으라니.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회개의 기도, 내가 깨지는 기도, 그 어떤 기도든지 예수님의 중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완전한 향, 예수님의 향. 로마서 8장 34절 다시 한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때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내게 꼭 필요한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한번 걸르십니다. 이 아들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거 주면 지금 망합니다, 이거 주면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아버지 이 아들에게는 지금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이것 대신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구한 것을 주시나요?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나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내가 뭐 50만 불짜리 집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거 60만 불짜리를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더 좋다라는 개념이 항상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더 건강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는 믿지지 않는 장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때로는 참 완벽한 기도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는 격식을 차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는 아바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기도에는 아무도 부족한 기도가 없어요. 아빠한테 누가 그렇게 격식을 차려서 얘기하나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아빠 배고파? 밥 먹으러 갈까? 아빠가 사줄 거지? 이게 아들의 기도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아빠 누가 날 때렸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괜찮아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 우리를 가르쳐 가신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진실되게 오늘 이 말씀대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나간다면 주님이 기도를 친히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점점 파워풀해지고 기도가 점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탈바꿈해가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도 한마디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해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며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귀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이 여기에 이제 마지막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소금. 소금은 무엇의 상징이죠?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보존하게 하는 것이죠. 병균을 죽이는 것이죠. 썩지 말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순결하고 정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 향을 함부로 만들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유혹이 있습니까? 이 향이 얼마나 귀한 재료로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향을 배합하는 기술을 보고 야 저런 향 나도 집에서 피워야겠다. 나를 위해서. 이게 뭐죠? 과시하고 싶은 거죠. 아, 그 향이 우리 집에도 있다. 그게 뭐 하면 뭘까요? 기도가 과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죠? 사람들이 보이는 어귀에 서서 성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오직 내 골방에 들어가서 네 기도를 들으신 유일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라는 향은 절대,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크리스찬이 향수를 뿌리면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향수 그렇게 하면 정말 답답하죠. 뭡니까? 이
주님께 향하는 향은 절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다. 순수함과 정결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향을 피우지 마라. 너를 위해 향을 피우지 마라. 그런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라. 끊쳐지리라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파괴한다, 멸망시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시할 목적으로,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들으심을 받지 못하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와, 나는 십일조를 이렇게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율법을 지킵니다.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 뒤쪽에서 창기와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가 들으심을 받았다 그러죠? 그들의 기도가 바리새인 기도보다 들으심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처럼 겸손하고 순전하고 정직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극히 여호와께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 생활의 열정적인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화평의 이 열정적인 땀이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깨는 나감양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자양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도의 단에 뿔이 있어요. 뿔. 또 뿔이 있던 곳이 어디 있죠? 우리 했습니다. 뿔이 있던 곳. 네? 예.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죄사함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죄사함에 권세, 힘. 그런데 그 뿔이 또 어디 있냐면 바로 기도의 향단의 뿔. 안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고상한 향을 피워드리는데 거기 능력의 힘의 상징 뿔이 나 있어요, 사방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의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네 번째 생물이 나오는데 그 머리에 뿔로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을 들이받고 죽였다 그랬어요. 괴롭혔다 그랬어요. 이 바로 그때가 어느 때죠? 바로 지금과 같은 때입니다.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우리 성도들을 떨어뜨리고 우리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그 뿔로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들이받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상과 문화에 스며들어서 우리 모두를 다 그 뿔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한 뿔이 있는데 기도의 뿔을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여, 기도의 뿔을 가지고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기도의 뿔을 가지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뿔은 힘과 능력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거기에 뿔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것에 귀신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그곳에 어둠 그림자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노라 하면서 뿔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가운데 교회라고 하면서 뿔 없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샘물교회 주님께 감사한 것은 보통 교회들이 새벽기도 10분의 1 나온대요. 보통. 그 참 불문율이에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100명이면 10명 나온다. 근데 우리 교회는 2배, 3배 새벽기도 나오는 게 참 감사해요. 뭐예요? 기도의 뿔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의인의 성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하는 힘이 나타납니다. 금양로의 성도의 기도를 받아 올라간 천사가 불을 담아다 땅에 쏟으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길이, 그 악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 향로를 채우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 땅에 쏟아부어지더라니.
북한 땅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하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차면 그 향이 찬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채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전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륙작전을 하는데 저기 많은 벙커들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군사들을 막 쏴대어 댑니다. 막 쓰러집니다. 옆에서 우리 전우들이 쓰러집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각 소대마다, 죄송합니다. 전 군대를 안 갔습니다만은 각 소대마다 있는 게, 반드시 있는 게 뭐죠? 무전병이라면서, 무전병.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전병이 무전을 칩니다. 사령관님, 지금 좌표 어디에 벙커가 있는데 한방 날려주세요. 그럼 비행기가 쫙 와서 폭격을 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전병에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무전을 들은 군함에는, 캐리어에는, 그 하늘의 전투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령관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적진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포탄 한 번에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익사이팅한 무기가 우리에게 들려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뿔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한 자네요. 이 미국에 갔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을 만난 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무전 요청을 했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절대 뚫 수가 없습니다.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에겐 그들을 상담할 어떠한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초토화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있던 악한 영들을 물리쳐주신 새 만남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도움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좋은 무전기를 우리가 받아들었는데 왜 방에 썩히고 있겠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차 안에서 여러분 출근하면서 왜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 출근합니까? 주님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하세요. 이 새벽을 기도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은 말씀의 떡을 먹고 강건해지고 금요일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벽에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뿔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과부의 기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한탄하세요. 과부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관과는 반대분이 아니냐. 그러니 기도하라. 너희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 과연 뭐라고 하셨죠?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라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도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고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소아평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가명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풍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중보를 의지하는 유양의 기도들이 우리 가정마다 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인데 성소마다 우리 샘물교회에 정말 이 하반기에 기도의 불길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